이데일리 TV입니다. 두산중공업, 우리기술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BHI, 덕양산업, 삼영SNC, 그리고 로보로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보죠. HMM,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하이브, 인바디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비덴트, NC소프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BHI, 그리고 하이브까지 선정됐고요. MTN은 AP위성, 세트렉아이, BHI,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기술투자, 하이브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장에 올라온 특징주들 확인을 해보니까요. 뭐 항공우주 관련해서 올라왔고요. 네, 네, 오랜만에 두산중공업, 뭐 로보, 여러 가지들이 네. 보이는데 역시나 한미정상회담이 필두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MTN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투자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미정상회담과 연관된 종목들이고 그 외에도 뭐 이데일리 한국경제 매일경제TV 보시면은 뭐 일부 비덴트라든지 엔소프트, HMM 이런 종목들 빼면은 대부분은 한미정상 관련 테마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네. 시장에서 흐름을 보면 한미정상회담과 이제 가상화폐쪽 이게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게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세 가지 종목 좀 이슈 체크할까요? 네. 일단은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건 지난주 해가지고. 다뤘었죠, 지난주. 네,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거기서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볼게요. 예. 일단은 백신 수주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대감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실적으로 얼마만큼 수주를 받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조금 아쉬워요. 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원료를 공급받고 말 그 조립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아쉽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라든지 그리고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신약 개발 이런 부분을 통해서 CMO에 상당히 특화된 회사인데 이 CMO라고 할 수 있는 내 장기를 살리기보다는 단순 노동이라 할 수 있는 그냥 조립만 하는 수준이니까 DP라고 하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 수주가 되면은 4천만 도수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독감 맞은 백신 용기 있잖아요. 이게 0.45cc거든요. 근데 0.45cc인데 이거를 리터로 바꿔보면 0.00045리터예요. 예. 너무나 작죠. 그리고 이 0.00045를 이제 4천만 도주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18,000리터거든요. 그러면 18,000리터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는데 3공장이 18만 리터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18만 리터 중에서 18,000리터예요. 4공장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3공장까지만 보게 되면 3공장 보면 18만 리터고 1, 2, 3까지 합치게 되면 25만 리터거든요. 25만 리터 중에서 18,000리터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단지 이 4천만 도주에 끝이 나지 않고 만약에 조금 더 몇억 도주라든지 10억 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긍정적이지만은 지금 4천만 도주 정도 하게 되면은 그닥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mRNA 원액을 그 기술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독일의 바이엘인가요? 거기도 지금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 이 회사들이 이 원액이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노출하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 잘 생각해 보자고요.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프 스피드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더나에 100억 달러, 12조 원가량 투자를 예. 해서 백신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또 모더나에 또 몰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모더나에 100억 달러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약물 침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백신을 우리가 맞는다고 해서 이 백신이 세포 속으로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신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인데 이걸 예. 모더나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특허를 풀어야 mRNA 원액을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특허를 안 풀면은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티판 같은 경우는 뭐 LNP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약물 전달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라면은 에스티판에서 이미 생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죠.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술 공유가 안 되는 거고 SFAM도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FAM 같은 경우도 공시를 통해 가지고 뭐 DP 정도였던 그 DPA 정도였던 기술을 요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로 인한 어떤 생산실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네.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 이전이라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저희가 도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네. 좋은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사실 그게 어떤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허받은 기술을 이전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차라리 때문에 차라리 로열티를 받고 한다는 게 제일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부분은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삼성 관계자 쪽에서는 네. 뭐 장기적으로는 기술 이전까지 고려해 볼 수 네.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평가하지만 어쨌든 좀 과정들이 쉽지는 네.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로열티 네. 정도 가져오고 생산하기에는 또 백신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너무 싸요.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감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됐습니다. 1%대 강세고요. 87만 3천 원대 흐름 보이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어쩔 수 없이 또 미사일 쪽이라서 또 한미정상회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일단 42년 만에 최대 사거리 800km도 풀었고 그리고 탄도 중량도 제한 해제를 했는데 이 소식으로 인해서 과연 미사일 기술이 좀 더 진보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전문가들끼리 그리고 아마 이 얘기를 다루는 소위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엇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일보다는 아무래도 이 우주항공 산업 쪽으로 차라리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사일 사정,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북한에서 지금 탄도, 그 소위 말한 탄도미사일, ICBM 이런 부분들을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미국이 왜 과민 반응을 보일까요? 이게 말 그대로 우주 발사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자칫 미국한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가 예. 되잖아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미사일 기술이 개발이 됐을 때 반발할 수 있는 국가가 누가 있을까요? 북한하고 중국이 있을 거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정신론적인 정치적인 논리를 다 싹 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주에 사드를 배치를 했는데 여기서 반발하는 나라가 누굴까요? 북한하고 중국이거든요. 계속해서 철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1000km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은 사정권이 베이징은 베이징까지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북한 전역이 사정거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누가 그럼 제일 많이 반발할까요? 중국하고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찌 보면은 조금은 북한과의 조금 우호적이고 중국의 예. 우호적인 이런 정부라는 부분들 감안해서 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미사일 개발은 정말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면 민간 탐사 쪽을 더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우주항공 테마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AP 위성 정도로 꼽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2030년까지 뭐 달 착륙선 개발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주공격의 반발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미사일 거리 해제 결국 장거리 미사일은 우주 발사체와도 분명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단순히 미사일 관련 주가 아닌 우주 항공 테마 쪽으로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로 테크라든지 AP위성 뭐 세트리가 이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한일 단조 오늘 부각이 되고 있는 뭐 한일 단조라든지 뭐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우리나라 주변국의 어떤 반대 부딪히게 된다라면 이 부분이 자칫 리스크가 되고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주항공 테마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액체 로켓 엔진 제작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AP위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위성통신 단말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민간 인공위성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또 하나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미사일 거리 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의 어떤 탄력을 가져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미사일 쪽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조금은 안전성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은 미사일보다는 우주항공 쪽으로 좀 더 무게 비중을 두는 게 맞다라는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양날의 칼일지 우주 개발의 기회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적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 우주항공 산업 중에서 보신다면 이제 AP 위성이나 뭐 세트라이드 아이 이쪽을 더 보시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AP 위성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승 흐름입니다. 5%대 강세네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쪽은 하이브인데요. 저는 보이그룹에 관심이 없어서 이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요.
혹시 버터 들어보셨어요? 아, 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아주 이슈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 아미들이 많습니다. 저는 브레이브걸스 더 좋아하거든요. 아, 걸그룹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예. 아무래도 걸그룹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직 버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뭐 1억 조회수가 1억이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좋다 안 좋다 얘기를 논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예. BTS가 BTS였던 인기는 그만큼 선풍적이라는 부분들을 반증을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미국, 영국, 호주 뭐 101개국에서 지금 차트 1위라고 올킬 그냥 올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후광효과만 보더라도 뭐 하이브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 더 좋은 얘기를 더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게요. 네. 뭐 뮤직 어워드 지금 4관왕을 또 이뤄냈고요. 빌보드 쪽에. 그리고 그런 인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돈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1억 조회수라면은 얼마만큼 이 수수료가 들어올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미국의 그 예전에 무슨 회사죠? 이게 합작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 콘텐츠들 그쪽에 그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년에 한 그룹 정도만 이 BTS 정도는 아니더라도 BTS의 준하는 그룹이 한 그룹만 나오더라도 아마 유튜브 수익이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단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수익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어쨌든 지금 YG라든지 SM 같은 경우 이번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들이 음반 판매량, 그러니까 이 수익이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됐어요. SM 같은 경우는 음반 판매량이 180만 장,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105만 장을 판매하게 되면서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음원이라든지 음반 판매량이 이 소위 말하는 엔터사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BTS의 이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외에 이 버터라는 신곡의 음원 판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실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아무래도 이제 기대주에서 이제 실적주로 넘어가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얘기 들어봤는데요. 뭐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면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한 분기 한 1,000억 원까지도 예상이 된다라는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코로나 국면이 빨리 끝나야 참 저희가 BTS도 직접 볼 수 있기도 하겠네요. 자, 오늘 장 3%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